부자기법 파킨스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부자기의 위법함을 확인하는 수단인데, 말 그대로 뭐 허가 신청을 했는데, 허가해달라고 허가 신청을 했는데, 거기도 행정청이 어떤 응답도 안 하고 부자기했을 때, 그때 제기하는 수단이 부자기 입법 확인 수단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1, 2 요건을 갖추면, 유흥점 영업부가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A가 1, 2 요건을 갖춰서 유흥점 영업부가 해달라고 신청을 했어요. 근데 권한 있는 B시장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응답도 안 하고 무응답, 그러니까 부작위한다. 뭐 허가를 허가를 하든지 또는 거부를 하든지 당사의 신청에 대해서 어떤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안 하고 그냥 아무런 응답도 안 한 상태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경우, 이러한 아무런 응답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부작위인 상태가 위법하다는 걸 확인하는 소송. 이게 이제 여기에 대해서 바로 당해 당사의 신청에 대해서 어떤 응답도 안 한 부작위가 위법함을 확인해 달라는, 이게 이제 부작위 위법 확인수송이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부작위 위법 확인수송에서도 마찬가지로 소송 요건이 요구돼서, 소송 요건을 어느 소송이든 마찬가지지만 소송 요건이 요구돼서 소송 요건을 미비하면은 이제 법원은 각각 판결되고 수송 요건을 갖추면 이제 법원은 본안 심리를 하는데요. 이 수송 요건으로 취소 수송과 마찬가지로 일곱 가지를 수송 요건으로 요구해요. 그래서 첫 번째 관할권. 관할권은 취소 수송과 마찬가지로 당의 피고인 행정청인 B시장이 소재하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 그러니까 만약 B시장이 서울시장이다. 그럼 서울시장인 B시장이 소재하는 서울을 관할하는 서울행정법원이 부작위법 확인 소송을 맡을 관할권 있는 법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대상적격. 부작위법 확인 소송의 대상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행정소송법 2조 1항 2호는 부작위법 확인 소송의 대상인 부작위가 되기 위해서는 네 가지를 모두 갖춰야만 부작위법 확인 소송의 대상적격을 갖춘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작위법 확인 소송의 대상인 부작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정소송법 2조 1항 2호에서 네 가지를 모두 갖춰야 돼. 첫 번째. 당사자인 국민의 신청이 있어야 돼. 신청이 없으면은 당연히 국민이 신청하지도 않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행정청이 아무런 응답도 안 하고 부작위하는 건 당연하니까 부작위법 확인 소송의 대상이 되려면은 부작위가 되려면 일단 당사자가 신청을 했어야 돼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을 해야 돼. 법률상 의무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상당한 기간 동안 어떠한 응답도 안 하고 부작위 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와 관련돼서 약간 판례는 당사의 신청 및 일정한 처분에 대한 법률상 의무, 이거와 관련돼서 판례는 부작위법 확인 소송의 대상 적격에 충족되기 위해서는 바로 판례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당사의 신청이 있더라도 그 상대방한테 당의 행정행위에 대해서 어떠한 응답이든 응답을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없다. 그러면 당사의 신청권 없는 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무응답, 부작위에 대해서는 부작위법학 행소동의 대상적격을 충족하지 못함으로 법원은 대상적격결로 각하합니다. 그러니까 신청권 있는 자의 신청이 있어야만 부작위법학 행소동의 대상적격을 갖춘다. 이게 판례의 확고한 입장이에요. 근데 이때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은 일반적 추상적 응답 신청권. 거부 처분에서 얘기한 거와 마찬가지로 응답 신청권. 그러니까 어떤 응답이든 응답을 해달라. 이 사람 A가 허가 신청에 대해서 허가를 해주던 허가를 안 하겠다고 거부하던 어떤 응답이든 응답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권리. 그리고 거기에 대해 행정청의 일정한 처분에 대한 법률상 의무는 허가해야 될 의무가 아니라 국민의 신청권에 대해서 어떤 응답이든 응답. 허가를 하던 거부를 하던 국민의 신청에 대해서 어떤 응답이든 응답을 해야 될 의무. 이게 이제 응답 신청권과 응답 의무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허가 신청에 대해서 위법하게 거부하던 적법하게 허가하던 어떤 응답이든 응답을 해야 될 의무. 거기에 대해서 국민이 어떤 응답이든 응답해달라고 요구하는 권리. 이게 바로 신청권의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기서 부작위는 위법하다라는 판결이 확정되잖아요. 이해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때 판결의 의미는 응답 신청권이 있어서 행정청이 어떤 응답이든 응답을 했어야 되는데 응답을 안 하고 부작위에서 위법하다고 판결이 확정된 거야. 행정청이 인용 판결 이후에 1요건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A가 1요건 미비로 거부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기속력에 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작위 인용 판결의 취지는 어떤 응답이든 응답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응답을 안 하고 부작위에서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거야. 판결의 취지는 뭐야? 응답을 하라는 거 아니야. 행정청이 판결이 있고 부작위 인용 판결이 있고 나서 거부라는 응답을 했잖아. 그럼 응답은 뭐 이해했으니까 부작위 인용 판결의 기속력, 취지에 저촉되지 않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 또다시 이 사람은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통해서 1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을 받아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작위 인용 판결은 어떤 응답이든 응답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응답을 안 해서 위법하다고 판결되는 거지 허가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허가를 안 하고 부작위에서 위법하다고 판결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됐습니다. 이런 건 나중에 사실 외워도 되고 이해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원고 적격에 대해서는 36조에서 취소소송과 마찬가지로 법률상 이익을 요구하는데 이때 법률상 이익에 대해서 판례는 신청권, 법규상 조리상 응답신청권이 있는 자의 신청이 있으면 신청권 있는 자의 신청이 있다. 그러면 신청한 자가 한마디로 신청권 있는 자의 신청, 그러니까 신청한 자가 소재기했으면 원고조격이 있다는 거야. 아시겠죠? 허가 신청한 A가 취소 부작위법학행소송 제기하면 원고조격이 있는데 A가 신청했는데 허가 신청도 하지 않은 B가 만약 부작위법학행소송 제기하면 각하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신청권 있는 자의 신청. 그 다음에 협의의 소위. 협의의 소익이라는 게 인용 판결 받으실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부작위법학행소송에서 인용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원고한테 회복되는 이익이 없다. 그럼 협의의 소익은 결로 각하돼요. 아시겠죠? 자, 됐고. 피고적격은 부작위한 행정청. 그러니까 행정청. 이때 행정청은 행정소통 부상행정청을 의미하죠. 그 다음에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공무원, 세금, 그 다음에 도로교통법상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서는 만약 공무원이 승진임명해달라고 신청을 했어. 행정청이 어떤 응답도 안 하고 승진임명 안 하고 부작위에. 여기에 대해서 바로 부작위 법학행소송 얘기하면 법원은 각하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먼저 행정심판 전치주의, 공무원에 대해서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소송요건이기 때문에 먼저
공무원의 자신, 공무원의 승진임명 신청에 대한 부작위에 대해서 공무원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청구라는 특별한 행정심판을 거치고 나서나 부작위 법학 행동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소기간. 부작위 법학 행동에도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단지 취소소송인 경우에는 적법하게 행정심판을 청구했을 때는 재결수 등본 순달로부터 90일, 그리고 행정심판을 청구 안 했을 때는 처분이 있으면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 적용되는데, 부작위 법학 행동에는 처분이 없잖아. 처분이 있으면 행정심판 청구 안 했을 때 처분이 있으면 안 날로부터 90일이나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은 부작위 법학 행동에는 적용될 수가 없어요. 왜? 처분이 없으니까. 그렇죠? 처분이 있어야지 뭐 처분이 있으면 안 날로부터 90일 제소기간 적용하지. 그렇기 때문에 이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중 부작위 법학 행동에서는 행정심판을 만약 적법하게 청구했다. 국민이. 그러면 재결수 정보 송달일로부터 90일이라는 제소기간은 적용될 수 있지만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으로 행정심판을 청구 안 하고 바로 부작위 법학 행동 제기할 때는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거는 이따 보시면 되니까, 한마디로, 영업 A가 영업부가 신청했는데 행정청이 어떤 답도 안 하고 부작위에. 그러면은 처분이 없으니까 처분이 있으면 안 나도 90일이라는 제소기간이 적용될 수가 없잖아. 이때는 100년이 지나서도 부작위 법 행정 제기할 수 있고, 단지 이 사람이 행정심판위원회에 의무행심판 청구해서 기각재결을 받았어. 그러면 행정심판을 적법하게 청구해서 재결을 받았잖아. 이때는 재결서 정보 송달일로부터 90일이라는 것이 부작위 법학 행동의 제소기간으로 적용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행정소송법만 마무리 짓고, 좀 일찍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다음 주에 수요일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 날 2시부터 5시까지 그러니까 앞에서 안 했던 부분 중에 행정심판이랑 정보공개 이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좀 반드시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 부분은 따로 이제 3시간 정도 수요일 날 해가지고 정리를 좀 할 수 있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자, 어쨌든 보겠습니다. 437페이지 부작위 법학 인수통의 부작위 법학 행동이란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함을, 그러니까 어떤 국민의 신청에 대해서 행정청이 어떤 응답이든 응답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응답을 안 하고 부작위하고 있음을 위법함을 확인하는 수동 유형을 말한다. 이때 부작위에 대해 행소법 2조 1항 2호는 행정청이 당사의 신청, 상당한 기간, 일정한 처분에 대한 법률상 의무, 이를 하지 않은 게 부작위죠. 부작위. 이 네 가지, 그러니까 당사의 신청, 상당한 기간, 일정한 처분에 대한 법률상 의무, 부작위. 이 네 가지가 모두 충족돼야만 부작위 법학 행동의 대상인 부작위가 되도록 되어 있어요. 성질이야 항고수동의 종류로 되어 있으니까 항고수동인과 동시에 확인수동 성질을 내니까 됐고 438페이지 부작위 법학 행동의 대상 적격 당사의 신청 학설은 볼 필요 없고 판례만 볼게요. 판례는 일관되게 부작위 법학 행동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가 되기 위해선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존재해야 하고 단지 행정청의 직권발동을 촉구한 데 불과한 신청. 그러니까 신청권 없는,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 없는 사람이 신청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한테 내가 국무총리가 되기 적당하니까 국무총리로 임명해달라고 신청했는데 대통령이 무응답했을 때 일반 국민한테는 자기를 국무총리로 임명해달라고 대통령한테 어떤 응답이든 응답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법에 의해서 인정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법규상 신청권이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행정청이 부작위, 그러니까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무응답하더라도 부작위 법학 행동 제기하면은 신청권이 없는 자의 신청이기 때문에 대상 적격, 또는 신청권 없는 자의 신청이니까 원고 적격 결로 각하되는 거예요. 수송권 결로. 자, 그래서 행정청의 직권 발동의 촉구한데 불가한 신청에 대한 무응답, 바로 부작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밑에 조그만, 말래, 밑에 박스에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없으면 부작위 법학 행동의 대상 적격이나 원고 적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바, 각하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또 밑에 승진임명 대상자로 결정하고 대외공표까지 한 경우 당해 공무원은 승진임명을 신청할 조리상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안이냐면 그 공무원한테
3급 공무원으로 승진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대외 발표, 그러니까 인사 발령문까지 발표해서 공표까지 했어. 근데 계속 1년이 지날 때까지 승진 임명 처분을 안 하는 거야. 이런 경우에는 적어도, 아니, 발령까지, 인사 발령문까지 공표했으면은 공무원한테 뭐예요? 승진 임명을 시켜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어떤 응답이든 승진 임명 신청해서 어떤 응답이든 응답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는 겁니다. 당연한 거죠. 자, 다음에 2번. 일정한 처분을 해야 될 법률상 의무. 부작위 법행 인수동 대상자까지 승인되려면 일정한 처분을 해야 될 법률상 의무가 있어야 되는데, 볼게요. 상대방의 적법한 신청이 있는 경우 행정청에게는 그 신청 내용에 상응하는 일정한 처분에 대한 법률상 의무가 발생한다. 이러한 법률상 의무는 지속인지 재량인지 상관없이 어떤 응답이든 응답을 해야 될 의무를 의미한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상당 기간이나 처분의 부전제는 됐고 부작위 법행위 수동의 당사자 적격, 원고 적격으로 부작위 법확인 수송의 원고 적격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부작위의 위법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가집니다. 이때 법률상 이익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그 다음. 그러나 신청권을 갖지 못한 자의 신청의 경우에는 소송의 대상인 부작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할 것인바 신청권을 가진 자에 대해서만 원고 적격이 인정된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입장이 다수절이며 판례입니다. 신청권 있는 자의 신청이 있어야만 법규상 조례상 응답 신청권이 있는 사람만 있는 자의 신청이 있어야만 부작위 법행소송의 원고 적격 인정돼요. 피고 적격은 부작위한 행정청이고요. 제소 기간 부작위 법행소송에 대하여 부작위의 성실상 원칙적으로 제소 기간이 인정될 수 없다. 그러나 부작위에 대해서 또 행정 심판으로 의무행 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재결서 정보 송달일로부터 90일이라는 제소 기간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됐고 행정심판 전치주의 미주친 것처럼 취소수송에 대한 행정심판 전치주의 규정은 부작위 법확인 수송이라는 항고수송에도 준용됩니다. 그러므로 공무원이 승진임명 신청에 대한 부작위에 대해서 소청심사위원회 소청심사 청구를 안 하고 바로 부작위 법확인 수송 제기한다. 법원은 각하해버려요. 그 다음에 위법판단 기준 시는 당연히 판결 시 바로 왜냐면 처분이 없으니까 처분이 없으니까 처분 시를 위법 판단 기준 시로 할 수는 없잖아. 처분이 없으니까 부작위는 판결 시를 사실인 변론적 시를 기준으로 하고 법원의 16권의 범위에 대해서는 판례만 보시면 돼요. 바로 응답 의무 위반 여부만 심리해서 판례만 박스 판례만 읽어볼게요. 박스 441페이지 맨 위에 있는 박스 파란색. 부작위 위법 확인의 수는 국민의 신청에 대해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 즉 그 신청을 인용하는 허가 처분하거나 각각 또는 기각하는 거부 처분을 해야 될 법률상 의무, 그러니까 어떤 응답이든 응답해야 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경우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부작위의 위법을 확인함으로써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여 부작위 내지 무응답이라는 소극적 위법 상태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나아가 판결의 기속력에 의하여 행정청에게 어떤 처분 등등 응답이든 응답을 하게 하고 다시 그 처분에 대해 불만이 있을 때는 그 처분을 다투게 함으로써 최종적으로 국민의 권리 이익을 보호하려는 제도이다. 그러니까 부작위 법확인 소송에서 인용 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청은 어떤 응답이든 응답을 해야 될 의무만 심리했으니까 거부라는 응답을 할 수 있어요.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거 확인하는 거는 응답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응답 안 해서 위법하다고 했으니까 판결의 취지에 따라 거부라는 응답하면은 부작위 인용 판결의 취지에 따라 한 거니까 기속력 위반에서 무효가 되지 않아. 여기에 대해서 또다시 취소수송 얘기해서 거부점 취소수송의 판결을 통해서 이 사람이 원하는 처분을 받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판결의 기속력이나 뭐 이런 것들은 똑같은 얘기니까 됐고요. 자세히 볼 필요 없습니다. 그럼 이제 당사자 수송. 자. 당사수송인데요. 일단 당사수송에는 실질적 의미의 당사수송, 실당이다 하고 형당, 형식적 의미의 당사수송. 이 형당은 그냥 외워두시면 되는데 이건 행정소송법에 의해서 인정된 당사수송이 아니라
형식적으로만 당좌수송일 뿐 실질적으로 항고수송이기 때문에 딱 하나만 외워두시면 돼요. 형식적으로만 당좌수송, 실질적으로는 처분의 내용을 나타낸 항고수송으로서 개별법의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만 인정되는데 딱 하나만 외워두시면 돼요. 토지보상법 85조 2항. 예. 보상금 증감 청구소송. 토지보상법 85조 2항에 따라 보상금을 자신한테 그 보상금 3억을 내렸는데 3억 수용지결이라는 3억 보상금 지급 결정 내렸어. 행정행위로. 근데 정당한 보상액이 자기가 생각했을 때 5억인 것 같아. 이런 경우에는 5억으로 보상금을 증액해달라는 5억 보상금 증액 청구소송이나 뭐 2억으로 이제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 감액해달라고 요구하는 감액 청구소송. 이런 것이 바로 형식적으로 당좌수송의 형태를 띈 형당의 개념에, 형당에 해당합니다. 근데 당좌수송하면 모두 실당, 처분 등이 아닌 비거래 적용에 대해서 권리 의무 다툼에 대해서 얘기하는 실당인데, 실당에는 뭐 당연히 이행수송, 무슨 무슨 청구수송, 확인수송, 비거래 적용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확인수송이 있어요. 그럼 이 실당은 우리가 당좌수송하면 실적 의미의 당좌수송, 얘기하는데 행정법 3조 2호에 규정된 당좌수송으로 당좌수송하면 바로 실당만 의미하는데 행정법 3조 2호에 규정된 당좌수송을 말하는데 3조 2호에 따라서 실당의 실적의 당좌수송의 대상은 뭐냐? 실질적 의미의 당좌수송, 이행수송, 확인수송이라는 실적 의미의 당좌수송의 대상은 제가 얘기했죠. 처분 등이 아닌 비거래 적용에 대한 권리 의무 다툼은 당좌수송 대상이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정확히 이제 법조문에 따라 보면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법조문에서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 관계라는 게 사람과 사람 간의 권리 의무 관계를 얘기합니다.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 관계. 그리고 법조문에 기타 공법상 법률 관계. 기타.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지 않고 다른 것을 원인으로 해서 발생하는 공법상 권리 의무 관계. 이게 이제 당좌수송의 대상이 되도록 돼 있어요. 이제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 관계는 학사판례 대립이 없는 게 첫 번째로 처분을 행정행위를 요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권리 의무. 처분을 요건으로 해서 발생하는 권리 의무. 이거는 학사판례 대립 없이 비거래 적용에 대한 권리 의무로 봐서 당좌수송 대상으로 봐요. 이거는 바로 당좌수송의 대상으로 보는데 학설판례가 일치해. 예를 들어서 철거명령이라는 행정행위 처분을 요건으로 해서 발생하는 철거의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철거의무 부존재 확인수송은 확인의 대상이 된 행위가 철거의무인데 철거의무는 철거명령이라는 처분을 요건으로 해서 발생하는 의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비거래 적용에 대한 권리 의무로 봐서 당좌수송으로서의 확인수송 대상이 돼요. 1억 조세부과 처분이라는 처분을 요건으로 해서 효과로서 1억 납세 의무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1억 조세부과 처분을 요건으로 해서 발생하는 1억 납세 의무 부존재 확인수송은 당좌수송의 대상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 1억 연금 지급 결정. 공무원 연금법에 보면은 1억 연금 지급 결정이라는 처분이 있으면 그걸 요건으로 해서 효과로서 1억 연금 지급 청구권이라는 권리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1억 연금 지급 결정이라는 처분을 요건으로 해서 발생하는 1억 연금 지급 청구권은 바로
당사자 소송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1억 연금 지급 청구 소송은 당사자 소송으로서 이행 소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사 판례 대립 없이 행정행위를 요건으로 해서 발생하는 권리 의무는 무조건 당사자 소송 대상이 된다. 이행 소송 확인 소송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기에 비해서 그냥 두 가지는 국가배상 청구권이랑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환급 청구권, 과오납금 반환 청구권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에는 예외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판례는 사건으로 봐서 민사소송 대상으로 보지 당사소송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국가배상 청구 소송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은 민사소송으로서 이행소송을 제기해야지 당사소송으로서 이행소송을 제기할 게 아니라는 게 원칙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기타무수한 법률관계는 뭐냐? 처분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다른 것을 요건으로 해서 그러니까 처분이 아닌 행정행위가 아닌 다른 것을 요건으로 해서 발생하는 공법상 권리의무. 예를 들어서 국가공무원법이나 공법에 보면은 행정행위, 바로 처분이 아닌 일정한 나이 도달이라는 정년이라는 요건에 해당하면 뭐예요? 바로 공무원의 지위, 포괄적 권리 의무가 소멸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정년이라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무원 지위가 소멸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공무원 지위 확인 소송 제기한다. 이건 당연히 당사자 소송 대상으로서, 당사자 소송으로서 확인 소송이 되는 거예요. 또, 연금과 달리 보수는 일정한 뭐 A 요건에 해당하면 공무원 보수 규정이라는 대통령령에 따라 보수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거든요. 이때 보수라는 공무원의 보수에는 봉급과 수당이 있습니다. 봉급과 수당. 그래서 봉급과 수당. 일정한 요건에 해당했을 때 발생하는 봉급과 수당 지급 청구권. 이건 일정한 요건에, 그러니까 공무원으로서 근무했다는 요건에만 충족되면 별도 행정청의 지급 결정 같은 처분을 요건으로 해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바로 법에 의해서 이런 권리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봉급 지급 청구 소송, 부당, 수당 지급 청구 소송 같은 거. 그러니까 자기가 야근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한 10년 정도 공무원으로서 야근을 했기 때문에 합친 게 한 1억 정도의 야근 수당 지급 청구권이 있는데 국가가 돈을 안 줘. 야근수당 지급청구소송이라는 1억 야근수당 지급청구소송이라는 당사자소송으로서 이행소송 제기해서 판결받아서 강제집행 압류경매에서 국가로부터 1억과 이자를 돌려받으면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학사학관 기본적으로 약간 헷갈리지 않게 확실히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은 처분을 요건으로 해서 발생하는 권리의무는 학설판례 대립 없이 당사자소송 대상이 된다. 그래서 실제로 뭐냐면은 금전과 관련돼서 돈 지급 있잖아. 국가가 지급하는 국가나 공공단체, 그러니까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하는 경우 돈과 관련돼서는 규범 구조가 두 가지가 있는데 A 규범 구조는 뭐냐면은 일정의 뭐 A라는 요건에 충족되면은 예를 들어서 1억 지급 결정을 이제 행정청이 해야 돼. 공단이나 이런 데서. 이거를 요건, 이 지급 결정의 행정이 처분을 요건으로 1억 지급 청구권이 발생해. 대부분은 이렇게 돼 있어요. A 규범 구조. 아시겠죠? 근데 가끔씩은 B 규범 구조는 법에서 B라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별도 행정청의 지급 결정 없이 그냥 바로 1억 지급 청구권이 발생해. 아시겠죠? 자, 이런 경우. 예를 들어서 대부분은 이거예요. 연금이든 손실보상금이든 대부분의 국가나 공공단체가 지급하는 돈은 대부분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갑이 A에 해당해. 그래서 신청을 했는데 행정청이 요건에 해당하니까 1억 지급 결정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거부한 거야. 자, 이런 경우 만약 이 사람이 자기가 A 요건에 해당하므로 1억 지급 청구권이 있다라고 하면서 1억 지급 청구 소송이라는
이적 지급 결정 행정행위를 요건으로 해서 발생한 권리를 당사자 소송으로 이제 행정행위를 처분을 요건으로 해서 발생한 권리문은 학사 판례 대로 없이 당사자 소송 대상이니까 당사자 소송으로 이행 소송 지겠다. 법원은 뭐예요? 기각해 버리죠. 정확히 하면 이제 각하긴 한다. 지금은 이제 기각을 할게요. 왜? 제가 얘기했지만 이행 소송에서 이행 청구권이 있어야지 인용 판결 나오지. 이행 청구권 없으면 기각이나 각하가 돼요. 아시겠죠? 근데 왜 지금 미사안에서 A 요건에 해당하는 대로 기각이 되느냐 또는 각하되느냐. 자, 이행소송에서는 이행, 이력 지급청구권이 있어야지 인용판결을 내리고 없으면 기각이나 각하인데, 이력 지급청구권이 있으려면 요건으로 뭐요? 이력 지급결제라 행정행위가 있어야 되잖아. 처분이. 근데 이사안에서 지금 처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러니까 요건이 충족 안 됐으니까 효과인 이력 지급청구권이 발생 안 한 거죠. 그냥 기각판결 내리지. 이 사람이 돈을 받으려면 어떻게 했어야 돼? 지금 이때 거부가 뭐에 대한 거부야? 이력 지급 결정이라는 행정행위에 대한 거부니까 행정행위에 대한 다툼이니까 항고소송으로 갔어야죠. 항고소송인데 웬 유형이야? 자기한테 수익적인 지급 결정을 행정해달라고 신청했는데 거부당했으니까 이 유형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거부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를 했어야죠. 여기서 만약 취소 판결이 확정이 됐어. 그럼 이 취소 확정 판결의 기속력, 재처분 등에 따라 행정처분 뭐예요? 갑한테 1억 지급 결정을 내리겠지. 만약 안 내리면 간접강제에서 하루당 1억씩 손해배상 결정이 나오니까 당연히 1억 지급 결정이나 재처분을 의무를 이행했어. 그런데 1억 지급 결정 내렸는데 아직도 1억 지급 결정만 내리고 돈을 안 줘. 그럼 이때는 뭐예요? 지급 결정이라는 요건이 존재하니까 효과인 지급 청구권이 발생했죠. 그럼 이때는 이때 비로소 당사자 소송으로 1억 지급 청구 소송 제기해서 여기서 뭐예요? 인용 판결, 원고 승소 판결이 나오는 거죠. 왜냐면 이때는 1억 지급 결제라는 요건이 존재하니까 1억 지급 청구권이 발생했잖아. 이행 소송에서 이행 조건이 있으니까 1억 지급해라. 이행 판결 나왔는데도 안 돼, 지급 안 한다. 국가가. 그럼 뭐야? 이행 판결에는 집행력이 있으니까 법원에 압류 경매 신청하면 법원이 1억과 그 이자까지 다 지급을 압류 경매해서 1억과 연 15%의 이자까지 지급을 다 해줍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돼요. 근데 이런 경우, 아멘, 예를 들어서 요 경우. 을이 비요건에 해당해. 그래서 지급 신청했는데 거부했어. 이런 경우에는 뭐예요? 지금 이거는 1억 지급이라는, 금전 지급이라는 비결로 적용에 대해서 거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권력 행사에 대한 거부가 아니라 권력 행사에 대한 거부가 아니라 비결로 적용에 대한 거부니까 우리가 거부 처분이 취소소송 대상이 되려면 처분성이 인정돼야 되는데 법원은 각하해요. 대상적격 판결. 왜? 거부 처분이 시소소송 대상인 처분이 되려면 먼저 공권력 행사에 대한 거부해야 되거든. 근데 지금 이 사안에서 의뢰 신청에 대한 거부는 1억 지급이라는 금전 지급이라는 비거래 적용에 대한 거부지 공권력 행사에 대한 거부가 아니야. 그러므로 거부 처분 시소소송이 행정행위에 대한 거부가 아니니까 대상적격 판결로 각하돼. 그럼 이 사람 뭘 제기했어야 돼요? 바로 그냥 비유권에 해당하니까 얘가 거부하나 거부하라 보질 않던 1억 지급청구권이 발생했습니다. 1억 지급청구수송이라는 당사자 소송 제기하면 여기서 인용 판결, 원고, 왜? 비라는 요건에 해당하니까 을은 비유권에 해당하므로 1억 지급청구권이라는 이행청구권이 발생했다. 그럼 이행소송에서 이행청구권이 있으니까 1억을 지급해라. 이행 판결 내리겠죠. 그런데도 돈을 지급 안 하면 뭐 강제 집행해버리면 되니까. 이행 판결에는 집행력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당사자소송 443페이지 당사자소송의 의의.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 권리의무관계에 대한 소송과 그 밖의 헌법상 법률관계, 권리의무관계에 대한 소송으로서 그 권리의무관계 한쪽 당사자를 필구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 당사자소송은 다시 두 가지 유형, 즉 신당과 형당으로 구분되는데 신당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끝에서 셋째 줄 오른쪽으로 오시면 그런데 형식적 당사자소송은 개별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만 그러니까 토지보상법 85조 2항 보상금 징감청구소송처럼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만 허용되는 바 이하에서는 행소법 3조 2호에서 인정되는 실질적 당사자소송에 대해서만 논하도록 한다. 그럼 당사자소송의 대상, 법조문의 신당의 대상이죠.
행정소통법상 당좌소통의 대상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 처분을 요건으로 해서 발생하는 권리의무관계, 그 밖에 헌법상 법률관계, 헌법상 권리의무관계를 말합니다. 처분을 요건으로 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권리의무관계. 네, 거기에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를 하면 처분 등에 의해 발생 변경 소멸된 법률, 바로 권리의무관계를 말하는, 이에는 처분에 의해 직접적으로 형성된 법률관계, 바로 안에 처분의 근거법에서 처분을 요건으로 해서 발생하는 권리의무관계. 이거는 학습 판례 대립 없이 당사소송 대상이 돼요. 아시겠죠? 예컨대 철거명령 근거법이 건축법에서 철거명령이나 행정행위를 요건으로 발생하는 철거의무나 연금지급결정의 근거법이 공무원연금법에서 연금지급결정이나 행정행위를 요건으로 발생하는 연금지급청구권이 있다. 근데 처분의 근거법은 공법 이미 분명합니다. 처분의 근거법에 의해 처분을 요건으로 발생하는 권리문은 비관로적에 대한 공권 공음으로서 당사소송 대상이 된다는데 학사의 판례가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철거명령 상대방이 철거명령이 무효란 이유로 철거의무 부전지 확인 소송 제기하거나 10억 연금 지급 결정의 상대방이 공무원 연관리공단에 대하여 10억 연금 지급 청구 소송이라는 걸 제기하는 경우 각 소송은 모두 당사소송 대상이 됩니다. 그다음에 2번. 동그라미 2번은 바로 국가배상 청구가 부당이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됐고. 국가배상과 부당이다. 나머지는 됐습니다. 444페이지. 2번 국가배상 부당이다. 판례는 국가배상 부당이득 반청권 모두 사건으로와 민사소송으로 제기해야 한다고 하나 다수설까지 보십시오. 다수설은 공권으로 봐서 당사소송 대상으로 국가배상이나 부당이득 반청권을 판례는 사건으로 봐서 민사소송의 대상 원칙으로 학자분들은 공권으로 봐서 당사소송 대상으로 본다. 공법상 신분이나 지위에 관한 소송 그냥 편하게 얘기할게요. 자 공무원 지위확인 소송이나 국립대학교 재학생 지위확인 소송은 왜 당사소송 대상이 되느냐. 처분을 요건으로 해서 발생하는 권리의무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공무원 지위는 뭘 요건으로 해서 발생할까? 공무원 임명이라는 행정행위를 요건으로 해서 효과로서 공무원의 지위가 발생하잖아. 그럼 국립대학교 재학생의 지위는 뭘 요건으로 해서 발생하죠? 입학 허가라는 행정행위를 요건으로 해서 효과로서 국립대학교 재학생의 지위가 발생하죠. 그러므로 공무원 지위확인 소송, 국립대학교 재학생 지위확인 소송은 모두 행정행위, 바로 처분을 요건으로 해서 발생하는 권리의무로서 당사소송 대상이 돼요. 자세히 볼 필요 없고요. 손실보상금도 됐고 각종 사회보장급부 청구소송. 금전이죠. 대부분은 A 규범 구조라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볼게요. 첫째가 바로 A 요건데. 첫째, 공무원연금법,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국가유고정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발생하는 급부, 그러니까 금전지급청구권은 급부청구권이라는 게 금전지급청구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금전지급청구권은 법령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만으로 바로 구치소송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의 지급결정이라는 처분에 의해 비로소 구치소송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지급결정이라는 행정행위가 있어야만 그걸 요건으로 금전지급청구권이 발생한다는 거죠. 기본구조가 A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법률소송 절차에 따라 행정청의 지급결정을 받지 아니하고 곧바로 국가 등을 상대로 당사소송으로 그 권리 확인이나 급여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급여 지급 결정이 나와야만, 연금 지급 결정이 나와야만 연금 지급 청구권이라는 당사소송의 대상이 되는 이행 청구권이 발생하므로 연금 지급 신청했는데 거부했다. 그러면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이라는 항고 소송을 통해 다투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급 결정이나 행정에 대한 거 보니까. 다만 행정청의 지급 결정이 있음에도, 연금 지급 결정, 1억 연금 지급 결정 했음에도 지급을 안 한다. 그럼 1억 연금 지급 청구권이라는 권리가 있으니까, 연금 지급 결정이 있으니까 당사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그러나 급부 청구권이 근거 법령의 처분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곧바로 발생하는 경우, B죠, B. 여기서 얘기하는 B. 이 B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결정을 거칠 필요 없이 당사소송으로 바로 이행소송 제기할 수 있어요. 밑에 판례까지 보십시오. 공법상 계약은 전문직 계약직 공무원 채용은 공법상 계약이고 이건 비관로적용이기 때문에 당사소송으로서 계약 전문직 계약직 공무원 채용 해지 의사 표시 무효 확인 소송은 무효 확인의 대상이 되는 게 공법상 계약이라는 비거로 적용이기 때문에 당사소송으로서의 확인 소송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건데 이건 지금 근데 이걸 왜 그렇게 중요하진 않는 이유가 옛날엔 많이 나왔지만 지금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돼서 전문직 계약직 공무원 채용이라는 것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의미가 없긴 합니다. 당사소송의 제기와 심리 판결, 재판관할. 취소소송과 동일하게 피고의 행정청이 소지하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 관할권 있는, 당사소송에 관할권 있는 법원입니다. 당사소송의 재판관할에 관하여는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다만 국가공공단체가 피고인 경우 관계행정청의 소재지를 피고의 소재지로 본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당사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한다. 적용법규에서 준용되지 않는 게 오히려 더 외우는 게 낫는데 이건 지금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당사자 적격으로서 원고 적격, 뭐 재소기간, 심리절차 판결, 결론 이런 건 지금 읽어보실 필요 없습니다. 형당에 대해서도 딱 한 가지 지금 이것도 외우는 거죠. 449페이지 실전법적 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85조 2항의 보상금 징감 청구 소송. 이게 바로 대표적인 형식적 의미의 당사자 소송에 예다라고 막 그거 하나만 딱 하시면 돼요. 자, 객관적 소송. 자, 객관적 소송은 이것은 아예 지금 보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아예 보실 필요가 없는 걸로 보지 않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고요. 그럼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행정소송법은 근데 그래도 아유, 너무 일찍 끝나는 건 아닌 것 같고 10분은 놓으신 다음에 행정 심판에 대한 큰 그림을 좀 그리고 나서 끝내도록 할게요. 10분 정도 쉰 다음에 행정 심판법 하고 나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0분만 쉬고 행정 심판법 전체 큰 그림을 제가 이제 필기를 통해서 이제 그리고 그다음에 책 읽는 거는 뭐 다음 시간에 하든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만 쉴게요.